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해 사는 나라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은퇴가 한가로움과 평안함으로 열심히 일한 청춘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아니라 월급이 끊어지는 막막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은퇴가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먹은 것이 뭐가 그리 좋으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이후에 경제적 안정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퇴란 시간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금퇴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금퇴족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어디 금퇴족의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또 금퇴족이라고 해서 뭐 수십억, 수백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만큼 어마무시한 돈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보고 금퇴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하나금융그룹에서 출간한 보고서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에서는 금퇴족을 은퇴 후에도 오늘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위해 차곡차곡 금융자산을 마련해가는 사람들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충분한 노후자금을 가졌다기보다는 소득, 자산, 지출 규모를 분석해보니 은퇴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퇴족이 되기 위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퇴족이 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은퇴 후 298만 원 생활비를 유지할 능력을 갖췄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금퇴족의 월 평균 소득은 511만 원으로 같은 연령대 임금 근로자보다 69만 원 더 많이 받습니다. 이들은 현재 매월 298만 원을 소비하고 있는데 은퇴 후 131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 월 167만 원을 충당할 수만 있다면 은퇴 이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월 생활비는 각종 공과금, 이를테면 보험료, 세금, 공적연금, 보험료,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소비 지출을 계산한 거니까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퇴족이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금융자산으로 3억 9천만 원 갖고 있다.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50에서 55세 금퇴족은 평균 금융자산을 3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퇴족이 될 예비군들의 연령대별 금융자산을 보면 30에서 34세는 6천만 원, 35세에서 39세는 1억 1천만 원, 40에서 44세는 2억 원, 그리고 45세에서 49세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일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금융자산도 함께 불어나고 있어야 은퇴가 다가오는 50에서 55세에 이르러서는 3억 9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2천만 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평균 9천만 원보다 3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퇴족이 되기 위한 요건 세 번째, 40대에 판가름 나기 시작한다. 39세까지는 모두 금융자산 규모가 다들 고만고만하다가 40대에 들어서면서 금퇴족과 그렇지 않은 전체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퇴족일지 아닐지의 싹수가 40대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퇴족은 40에서 44세에 2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과 1억 2천만 원의 격차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45세, 49세는 2억 2천만 원의 격차를 벌입니다. 50에서 55세에서는 금융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평균 1억 2천만 원과 2억 7천만 원의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금퇴족이 되기 위한 요건 네 번째, 자가 보유는 금퇴족이 되기 위한 도약대다.
내 집을 갖고 있다면 금융자산을 적게 갖고 있더라도 금태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할 시점에 금태족은 3억 9천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집을 갖고 있다면 그 금융자산이 좀 적어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의 월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생활비 298만 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데 내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주택연금으로 월 65만 원을 노후 생활비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당장 50에서 55세 때 필요한 금융자산이 3억 9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금태족이 되기 위한 요건 다섯 번째, 소득이 아니라 지출에 좌우된다. 금태족은 소득이 아니라 지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벌면 금태족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금태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금태족이 될 수 있다고 금융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돈이 10억이 있네, 100억이 있네 이렇게 단순하게 금태족 여부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전의 생활 수준을 은퇴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받는 것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돈을 메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계속 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현금 흐름을 확보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매월 8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휴, 많이 받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에 의하면 월급을 매월 8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급여 생활자 중에 상위 4.5%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받는 거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월 생활비로 651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시다. 자, 이제 문제는 은퇴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태족이냐 아니냐 갈리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은퇴를 하고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 매월 163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생활비로 충당할 돈이 매월 488만 원입니다. 그 격차가. 부담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은퇴 이후에는 100만 원이라도 좀 지출을 줄여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패턴을 좀 더 검소하게 바꿔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이분은 불편함과 함께 옹색함을 느끼게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소비 습관은 늘리기 쉬워도 줄이기는 여간해서 어렵거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줄이면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분이 지출을 100만 원 줄여서 매월 551만 원을 지출하며 산다고 치자고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생활비로 383만 원을 매월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이분은 많은 지출을 하며 풍속하게 살고 있지만 소비 패턴을 어쩔 수 없이 바꿔서 스스로 옹색함을 느끼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분은 금태족 요건에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탈락이죠. 옹색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금태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분은 옆에 소비가 적은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옹색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금태족으로 은퇴 생활을 살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편함이 없는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태족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되고 주식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생활비가 매월 들어올 수 있도록 연금으로 3층 석탑을 쌓아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니 금태족이 되는 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저도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금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